네, 시장이 뭐 테마주들과 일부 개별주들은 뜨겁지만 전체 그림이 조금 이제 느슨해지는 분위기이죠. 이제 전략을 잡아봐야 되고 큰 그림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투자 전략의 문남중 애널리스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뜸하셨어요? 예,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바쁘시죠, 요즘? 아, 예, 앞으로 좀 자주 찾아오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제가 뭐 하반기의 전략의 큰 틀인 것 같은데, 이제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조금 감속이 됐고 중국은 가속될 거다 이렇게 주제를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미국 증시 7월은 상승장, 이건 또 뭡니까? 7월에 독립기념일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3분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네. 사실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 이제 글로벌 증시는 계속 올랐거든요. 그 오르는 폭이 지난해에 비교하면 사실 상승 강도는 좀 약해진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시중의 유동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오른 폭 자체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는 전반적으로 올라는 가대 이 상승 강도가 좀 줄어들 여지가 있어서 3분기는 좀 감속이라는 단어를 좀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감속이라는 게 그렇다고 뭐 멈추는 건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속도가 조금 저게 되는 거고.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는 그래도 7월 달까지, 7월은 상승장이다라는 게 7월 정도까지는 뭔가 계속 보는 속도. 3분기는 이제 감속이라고 얘기해드렸지만, 이 3분기도 이제 7월, 8월, 9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7월 달을 제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5년과 2019년, 5년 동안에 이 S&P 500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사실 7월 달 연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확률적으로 다음 달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기보다는 좀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절적인 패턴들을 반영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시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흡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5월 달 조정을 보이고 지금 6월 2% 전후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과거 2015년, 2019년에 월별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그때 당시도 보면 5월 달 마이너스 0.1% 하락하고 5월 달 이제 1.2% 오르고 또 7월 달 2.5% 올랐는데 네. 연간으로 보면 가장 높게 올랐죠. 그래서 이런 과거의 이 계절적인 효과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도 동일하게 좀 답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월 달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이거 이외에 다른 뭐 이유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이번 달 저는 사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와 함께 좀 일시적인 변동성이 올 거라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사실 6월 FOMC 후폭풍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잘 넘어가고 있는 오히려 상태여서. FOMC 이후에 더쭉 은근하게, 뭉근하게 올라간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시사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올해 상반기 때까지 이 주식시장이 좋았던 이유가 결국에는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자산 효과가 구축됐기 때문에 사실 신흥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증시가 올라갔던 원동력이 됐다는 걸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유동성 효과가 사실은 지난해에 비하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사실 하반 경직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증시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수급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과거의 S&P 500 지수의 계절적인 흐름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자산화 효과를 바탕으로 실물경제가 굳건해지고 있고 또더 증시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수급지를체를 감안한다고 하면 7월장 역시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7월의 스타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독립기념일. 그들이 가장 또, 이 자부심을 갖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앞서 그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5년치의 평균적인 그렇죠. 월별 그 데이터잖아요. 7월에 봉이 가장 높은. 그래서 휴가기 전에 한번 땡겨야죠, 저기도. 그렇죠. 네. 땡긴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7월에는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유독 좋았던 것 같고, 8월에는 조금 늘어지는 것 같고, 미국 맞습니다. 증시가 이제 8월, 9월에는 상승 강도가 좀 약간 아까 감속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럴 만한 포인트가 혹시 보이는 게 있나요? 연속성 상에서 보면 7월 달 2.5%로 가장 높았고요. 8월 달 마이너스 0.1%
1.0%,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 0.3% 소폭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3분기를 놓고 봤을 때 7월에는 오르고 8월, 9월은 좀 약세를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춰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전술적인 대응을 하는 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7월 달 올라간다는 얘기는 해드리고 있는데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13일 발표되는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인데요. 13일. 네네. 사실 6월달 FMC가 좀 조정의 트리거가 될 걸로 좀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올해 하반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남은 한 가지 카드, 히든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13일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가 만약에 이제 증가율 자체가 낮아진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동안에는 금리나 물가라는 변수가 증시가 올라가는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증가율이 전월에 이어서 계속 올라온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증시는 상당히 좋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뭐 테이퍼링, 타이트닝 뭐 더 나아가서는 긴축이라는 그렇죠. 용어로 뭐 네. 영어하고 지금 국어를 제가 혼용했습니다만 네. 개념이 조금씩 다르긴 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6월 소비자 물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마저도 네. 잘 넘어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감속이라는 3분기 증시 흐름에 대해서 좀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델타 변이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뭔가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죠. 사실 이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 진입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시기에는 지표 자체가 잘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래야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들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일단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을 해야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청개구리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미국의 그 이라크 시리아 민병대 공습이 나와가지고 네.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장 금리를 끌고 내려가더라고요. 네네. 야, 절묘하다. 역시 또 이 드라이빙 시즌이 네. 운전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을 드라이빙 하는 것도 있겠구나.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작용하나?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지금 진짜 눌러놓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네네. 있다. 3분기에 중국 증시는 네. 어떨 것 같습니까? 감속을 보인다는 얘기는 해드리지만 사실 이제 개별 미국은 감속, 중국은 가속. 가속. 네. 상승 강도가 아마 3분기 때 좀 다른 양상이 나올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일단 3분기 내 상해 종합 지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4천 시대를 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지금 3,600이니까. 네.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올해 뭐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좋다는 거는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성장률만 놓고 본다고 해도 8.4% 성장할 걸로 좀 보고 있고. 물론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네. 하지만 이제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한 부분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해서 드리는 얘기는 올해 1분기 GDP 성장을 놓고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 회복을 1분기 GDP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 이제 중국의 경제 가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증시가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됐다고 그렇게 좀 보는 거고요. 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 수요축 개혁을 꺼내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과거 2013년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공급가의 낙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2016년 이전 이제 공급 측 개혁을 꺼내들기 이전에 증시가 2년 동안에 저점에서 14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 측 개혁을 꺼내들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때랑 좀 많은 부분들이 좀 투자 환경 측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올해 좀 눈여겨봐야 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중국을 좀 보고 있고 네. 결국에는 올해 3분기 4천 시대를 개막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중국이 요즘 그렇잖아도 좀 조용한데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하던데요. 10월 달 미국 중국의 정상회담 이야기도 오고 간다. 갈등이 조금 완화될 수 있을까요? 사실 미중 간의 관계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다만 이제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 대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강도 자체가 낮아질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아마 미국과 중국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접점을 좀 많이 넓혀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 첨단 기술, 또 공급망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맹들 국들과 함께 중국을 좀 압박하는 모습 나올 수 있겠지만 기후 변화 또 핵 확산 방지 이런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중국과의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이런 부분들을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의 대규모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이 미국 입장에서 뭐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평가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좀 중국의 부상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미중 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2021년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거의 하락 추세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적의 적은 나의 친구. 맞습니다. 공통의 적이 등장하면은 오히려 뭉치잖아요. 네네. 델타 변이가 오히려 시장을 또 자본 시장만 얘기했을 때 그럴 수도 있나 싶기도 한데 글로벌 증시 하반기 투자 전략 들으면서 정리할까요? 사실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주요국 전반적으로 보면 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정부 부채 원리금 부담을 완화시킬 만한 환경들이 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 재정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증시를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보시면 성장주와 가치주 선택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2분기 때부터 강력하게 성장주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하반기는 물가가 기저효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의 실업률과 저축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금리가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들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가장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미국의 기술주입니다. 결국에는 가상화폐 시장 규제는 기술주로의 자금 회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의 환경은 성장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걸로 좀 볼 수 있어서 성장주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주 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IT,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이제 테마로 놓고 온다고 하면 친환경 내에서는 저탄소,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이제 인프라 쪽을 놓고 온다고 하면 차세대 인터넷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의 문남중 애널리스트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